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죠. 자, A형을 가지고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61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이건 바로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이죠.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좀 난감했을 겁니다. 숫자 문제니까. 자, 그러나 가볍게 한번 볼까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부터 며칠 내 심의를 완료된가, 심의 완료 시기를 규정하고 있죠. 오늘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부터 30일에 끝내라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의관을 바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62번 보겠는데,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질문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런 내용이니까 아주 쉽게 답을 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맞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다. 그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게요. 지네들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또그 사업장 안에 있는 없는 자들이 그 지분을 함께 나눠 갖는 그런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 했죠. 이때 이 지분형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라고 규제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 소유가는 10년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질문을 보면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바로 관리처분계획 방법에 따라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시행결정상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따르면 12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토지공사한테 통지하고 그리고 분양 대상권에 대해서 일관심부터 공고하죠. 이렇게 분양 신청하도록 토지공사한테 통지할 때는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주는데 이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범위에서 정해서 통지를 해주나 이 기간을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20일 내에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해도 합법적이죠. 그래서 2번은 30일이 아니라 20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이 주택법, 도심의 주관경정법상 주택을 공급받아갈 때게요. 바로 1주택 공급원칙을 정해서 한 주택만 받아로 규제합니다만은 외해가 몇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 이두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명 이상이 일토지를,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에 그 주택 공급은 시도의 조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의 조례가 정한 대로 주택 공급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은 틀렸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 명이 일토지란 말 중에요.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 주택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도의 조례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3주택을 공급한다. 틀렸죠? 3주택을 공급한다. 틀렸습니다. 이 3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바로 이 사업할 때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장소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구역이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다. 그럴 때 과밀 억제구역 안에서 재건축할 때는 3주택까지 공급을 할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얘를.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 보면 이 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다 끝나가지고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관심을 수립했다. 그러면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그때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인가 신청을 받았던 이 친구들 30일에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외해적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을
한국 부동산은 뭐 한국 토지등사 이런 공공기관이 전문기관이다 타당성 검증 의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고 나서 60일 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이때 타당성 검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세 가지 경우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번인데요 조합원이 바로 있다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시장수가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습니다. 10을 5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30일이 아니라 15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시장수는 정비구에서 면적이 100종부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택의 일부를 바로 주택법들은 분양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이 어떤 자의 요청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어떻게 되냐면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주택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 면적이 90종부터 미만이다. 그럴 때 그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임대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또 그 자기가 정비구 안에 토지는 없어요.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콩만 해요. 바닥 면적 40m 미만의 그런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는 없어요. 그자가 요청하게 되면 역시 이 임대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이 틀렸습니다. 100이 아니라 90점부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가죠. 63번을 보면 도심의 주관용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인데 이 5번도 자주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 주민 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재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고요. 감사는 한 명 이상 세 명 이하의 수를 두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밖에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느냐? 2분의 1 이하만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하이면 3분의 1에 해당하면요. 그때는 세입자가 2분의 1 이하밖에 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개발사업.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죠. 그리고 20명 이상이면 조합 만들어서 하고요. 그래서 바로 2번은 30명이 틀렸습니다. 30명이 아니라 20명 미만인 경우 그래야 되죠. 3번 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재건축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재건축 정비사업자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바로 이 자들이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하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 요청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떨 경우냐. 이 추진에 구성 승인까지 받아갔는데 승인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바로 3년 지날 때까지 조합설 민가 신청을 시장군수 등한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해도 합법적이고요. 또 시장군수 등한테 조합설 민가를 받아갔는데 인가 받고 등기 치면 바로 조합 만들어서 시행자로서 사업을 해나가게 한 사업시행기에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지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때도 직접 시장군수가 그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로 3번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 조합설립 주인의, 이 조합설립 주인은 법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사를 두지 않아요.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법인에 두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 보면 조합설립 주인에는 그 토지등 소유자 수가 200명인 경우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한다. 틀렸죠. 추진이 아니라 조합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조합설립 주인에는 이사를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합설립 주인에는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조합은 그래야 돼요. 그래 정비법상 조합은 조합장 꼭 한 명 두고 그 다음에 이사는 그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3명 이상 두고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되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틀렸죠. 이 조합설립 추진에는 조합설립 추진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이사는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4번으로 가죠. 도심의 주관경정법상 청산금 및 비용 부담이다. 옳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인데요. 이 정비구역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있다. 이걸 국유재산, 공유재산 하죠. 이런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될 수 없도록 규제해서 시행령을 보호합니다. 고로 2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느냐. 1번은 너무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수없이 봤던 내용이죠. 이 정비법상 청산금의 소멸시효 소유권 이종 오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했죠. 그래서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5년간으로 바꾸면서 5년 앞에는 고시로 다음날부터 이렇게 고시로부터가 아니라 고시로 다음날부터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시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업 중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4번.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일 때만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직접 강제 유사할 수 있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조합 같은 시행자 조합 같은 시행자 뭐 토지등 소유자 이런 지정개발자 이네들이 사업을 할 때 체납자가 있으면 부과금을 체납하면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위탁을 받았던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징수해가지고 그 위탁을 한 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위탁 수수로 다시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융자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네요. 65번 보겠는데 이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이건 올해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으로서 제가 개정된 자료 드릴 때에 이걸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정된 자료 드릴 때에 이거 드렸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특의 매입금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공택지 에흐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25%에다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바로 매입금액을 결정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66번은 엄청 수업 시간에 강조했고
그래서 이건 아주 쉬웠던 문제로 처리됩니다. 주택법령상 주택 이거 그리고 세 번이나 지금 출제가 됐죠.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 주택으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뭐 지방도로 이런 것들이 딱 설치됐다면 그걸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봐야 되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 도로라면 1, 2에서 20m 이상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왔다 하면 예정이 나왔다 하면 예정을 뜨는 팔로 안아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은 8m 이상 포 이걸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일 때는 그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10m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5번 A 정도는 몇 미터 이상 8m 이상 10m니까 대체 해당하죠.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폭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런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죠.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주택법상 시설들 구별하자. 봉의설, 부대설, 간선시설, 뭐 기관설, 기반설 이런 것들을 구별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수없이 달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기업 보면은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이런 것들을 부대설 하죠. 그래서 봉의설 틀렸죠. 봉의설 아니라 부대설. 부대설은 주택에 딸려있는 그 담장,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경비실,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뭐 적용시설, 또 소방시설, 뭐 방범설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가 또 관심있게 보게 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이런 것도 부대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대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의설은 주택단지 안에 주민들인 입주자 등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바로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시설을 만든다고 했죠. 그걸로는 바로 어린이노트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주민운동시설이 있고 근린생활설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관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바로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시설 있죠.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공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그런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같은 기간시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간선시설이라고 그랬죠. 자, 니은 봅시다. 이 니은은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내용인데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서 그 건설을 유도 촉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죠. 야, 300세 미만으로 건설해라. 그리고 그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라. 그리고 그 건설지는 도시역으로 한정해라.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도시역에 건설해라. 그리고 그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단지형 1주택, 단지형 다주택, 원룸택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했죠. 그래서 니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는데 300세대 그랬으니까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이 민영주택은 엄청 중요합니다 해서 다 맞췄을 거예요. 민영주택은 뜻이 간단해요. 국민주택, 애호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다. 그래서 디귿만 옳고 기억력은 틀려서 답은 2번. 자, 그리고 국민주택 뜻은 꼭 아시고 계셔야 되죠.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라 계획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도시역에서는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지만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100조부터 이하의 주택까지를 국민주택규모주택원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자, 68번 보겠는데 68번도 이것도 두 번, 이번 나오면 세 번차 최근에 이렇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다들 철저하게 정리하고 들어왔을 건데요.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투기과열로 지정하는 날이 소가는 달의 바로 전달을 직준하는데 직전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모두 5대를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나오면 더 키니까 10대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률이 모두 10대를 초과한 곳에 따라 투기 과열을 지정할 수 있고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부터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유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따라도 투기 과열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69번도 아주 평이했고 아주 쉬웠던 문제죠. 이건 너무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이 수업 시간을 했고 또 우리 요약집에도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이 사업주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원칙으로 몇 년에 사업에 시작된다? 5년. 5년에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고 멍때리고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별로 그 주택단지 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 경우는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급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장은 최초 공고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에 들어가고 두 번째 공고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착수냐 연장받을 수 있냐 1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5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허가 받았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자는 몇 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가? 공장 빼고 남아있는 2년, 공장만 3년. 만약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 착수한 연장할 수 있냐? 1년. 거기도 1년. 주택법도 연장은 1년. 만약 그 기간 내 건축법상 건축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건축허를 거기는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제이다. 이것도 꼭 구분해라고 그랬죠.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우리가 농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 허가를 받아왔다. 허가를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만약 2년 이상 착수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허가권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필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맞췄을 거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69번에 1번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서 맞습니다. 600세대. 그때 109, 209 나눌 때 폭은 몇 미터 뛰어야 되냐? 6미터 이상. 그리고 각각 공마다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300세대 이상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600세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요약집이 다 있죠. 사업계획 승고에는 착공 신고 받은 날부터 몇 년에 신고 수리업을 신고인한테 통지하냐? 20일. 이건 과거에도 한번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3번은 지금 나오면 3번. 최근에만 해도 3번. 60일. 아주 쉬운 거죠. 5번도 요약집에 써놨죠.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 부대설도 봉쇄 넣으니까 바로 부대설, 봉쇄, 설치기에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이 70번도 우리 요약집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혹시 다시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은 요약집을 아주 중요시해서 요약집을 잘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번 이상 요약집을 보고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요약집. 이것도 요약집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제공했던 요약집 있죠. 거기서 거의 90% 나왔어. 90%. 그래서 요약집은 막판에 요약집을 가지고 쫙쫙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 이제 막 이 올해 또 지금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서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서.
기본세에 충실하면서 수업에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고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 파트를 딱딱 기본세 딱 체크하고 거기서 한 번 정도 보시고 아니면 두 번 정도 기본서를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넘어와서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시면 공법은 무난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서하고 요약집 이 두 권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자료가 많으면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서하고 핵심 요약집을 유지해서 반복적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만이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 이 70번도 바로 이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되어 있다. 명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법령에 딱 규정되어 있다. 이걸 명시라고 그래요. 명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걸 명시라고 하는데요.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주택상환 사채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적주체하고 민간업자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자원 발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자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이 주택상환사채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한국토지공사는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하되 발행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고 발행한다.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보증을 받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고 발행한다. 발행할 때는 김영주로 발행한다. 이런 것들을 했죠. 상환 기간은 바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 사채는 한국토지공사 또 등록사업자가 이걸 팔아가지고 자금이 들어왔다. 그걸 납입금이라는데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하려면 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축 자재도 필요하겠죠. 이런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택지 구입비로 쓴다든가 조성비로 쓰고요. 또 그 구입하는 데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디귿 주택조합 리을 주택조합 땡땡 왜 주택조합은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이 주택법령상 이 71번도 꼭 시험에 나온다 해서 우리가 엄청 정리한 바 있죠. 다 맞췄을 겁니다. 아주 쉽죠, 이거. 이것도 아마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주 쉬워요.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주의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것대로 증서주의를 돈 주고 팔았다 명의를 그러면 매매 공짜로 줬다 그러면 증여 개비해서 중간에 알선했다 그리고 또 알선하기 위한 강고를 했다 이걸 금지하고 있죠.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강구하지 말라, 알선하지 말라. 그러나 바로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케 할 우려가 없는 상속, 저당은 허용한다. 이렇게 가닥을 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문제인데요. 71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그러면 아까 네 가지 떠올라야지. 매매, 증여, 알선, 강구.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래서 기억, 상속, 니은, 저당. 이건 허용되죠. 디귿. 매매 금지, 리을, 증여 금지. 그래서 답은 3번 너무 쉬웠습니다. 72번. 이 72번도 우리 요약집 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해가지고 3개가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눈으로 찍고 머리에 쏘게 넣어가지고 들어갔다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서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건축법령상 특수구조의 건축물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지문이 좀 낙설기도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만은 그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법은 다섯 가지 지문을 다 몰라도 요약집에 있는 것을 머리에다 넣고 들어가면 답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 바로 이것도 얼핏 보면 좀 당황스러운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꼼꼼히 보면 아주 쉬웠던 문제죠. 3번이 답이었던 것인데요.
3번이 마지막에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3번입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예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도출된 건축물. 이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냐? 20m 이상. 그리고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건축되어 있고 국장이 고시한 그런 구조의 건축물도 특수의 건축물이다라고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그걸 알고 있는가를 이 출제원이 물어봤던 겁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혼란을 야기케 해서 바로 질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답은 옳은 거 찾아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었던 것이죠. 1번과 2번은요. 바로 반대말을 쓰면 돼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땡. 없다. 이겁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지 적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돼. 반대말이에요. 이런 건 뭐 또 나올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파트,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내년도 공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면 되냐? 특수구조 건축물 세 가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악세사리예요. 자, 4번 보면 4번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인가? 15m 땡. 15m가 아니라 20m.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런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 건축물을 이렇게 15m 이거 틀린 거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5번. 5번은 왜 틀렸냐. 4번은요. 아까 이 15m가 아니라 20m로 바꿔야 되죠. 20m. 그리고 특수 구조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 등급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요. 자, 거기 4번은요. 다시 한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아까 몇 미터 이상이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까? 20m. 20m 이상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래야 맞고요. 15m가 틀렸고요. 이런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20m 이상이 되니까 약간의 지반이 흔들리면 건물이 붕괴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내진 등급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맞았어요. 바로 15m가 틀렸다. 15m가 아니라 20m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에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게 틀렸어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그걸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그래야 돼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가 아니라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겠는데 이 73번은 또 나올 가능성 희박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이 73번은 약간 바로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 왜냐하면 이게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출제의 나름대로 최상급으로 설정해서 출제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찍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73번 보겠는데 건축주 갑승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무리했다 건축한다 그 말이죠. 그때 건축법상 그 건축물의 대지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갑시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이 있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있는 게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건에 대해서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이 무리했다 지금 건물을 건축하니까 땅하고 약간 관련된 규정은 좀 적용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대지의 적용, 이건 땅이 아닌 수면이니까 이건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번, 공개공지할 때 지자가 나있죠. 이것도 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 규정도 완화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무리했다 건축물을 치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도 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완화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할 때 이것도 대지 안전도 완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완화 적용을. 근데 5번, 이 무리했다 건물을 건축한 만큼 바로 잘못하면 붕괴의 소지가 더 높죠. 그래서 내진 등급 설정을 완화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 수면 위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내진 등급 설정에 건은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어요. 더 오히려 내진 등급 건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건물 붕괴되니까요. 자, 그래서 73번은 답이 5번이었던 것입니다. 74번, 이 74번 아주 우리가 많이 달았던 내용이고 예상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급입니다. 하급. 건축법령상 건축가 제한인데 옳은 것. 답은 3번. 이거 숫자 꼭 달달달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숫자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건축가 제한이 나오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랬죠. 건축가를 제한한 경우 건축가 제한기간은 2년을 원천하되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1회, 1년 이내에 보내서 연장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 왜 틀렸냐. 1번 보면 이 국방, 문화재 보전,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이네들이 다 주무장관인데 그쪽 부서. 이 주무장관은 건축 허가권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바로 이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 급이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요청권자지 직접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이 주무장관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건축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이 바로 제한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면 이 허가권자의 건축을 직접 제한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 또 도사, 예컨대 경기도사였다. 경기도사도 자기 경기도 내에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있잖아요. 하급자, 기초자산체자. 이런 시장군수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사가 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 급이 같은데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2번으로 답을 만약 했다면 그분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엄청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2번 지역 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의사는 특별자치장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틀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장도 바로 건축가 제한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25명이 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의 건축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대 광역시장도 바로 건축가를 제한할 때 자기보다 하급자인 광역시 안에 기초자치 자치구청장이 있죠. 또 광역시 안에 군수도 있죠. 그래서 구청장 군수의 건축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가를 제한했다면 제안하고 나서 바로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 검토해가지고 그 제안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바로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하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한 바 있죠. 이때 건축가를 제안했다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때는 그 제안하게 된 내용을 상세히 정합니다. 왜 제안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겠죠. 제안하게 되는 그 대상,
지역 그리고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히 정해서 제안을 하고 제안된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통보를 받았던 허가권자가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제안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보해서 통보받았던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5번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화를 제안하는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용도,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상세히 정해가지고 그걸 허가권자한테 통보하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고한다 틀렸죠.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하면 통보받았던 허가권자가 공고를 한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4번 이 시도사가 건축화를 제안하는 경우 이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에 바로 두 가지 절차는 동시에 다 걸쳐야 되지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거나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선택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꼭 청취하고 그런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하거나가 틀렸습니다.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75번 75면 이 내용도 얼핏 보면 약간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에 충실했다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 요약집에도 이대로 써놨죠. 자, 그래서 75면 건축주 값은 A도 B시에서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을 대순선하고자 바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다. 이걸 건축신고 하죠. 우리 건축법 14조 보면 신고 대상인 건축과 대수는 나와있죠. 그 중에 대수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를 하려고 할 때는 신고해라 이렇게 돼있죠. 이때 신고하면 또 허가 받았냐? 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하면 바로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별도 또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건은 신고하고 나서 몇 년 이내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1년.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다만 건축주 신청이 있으면 그 착수기간을 1년 이내 보면서 연장을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고, 건축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해가 안 했으면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값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화를 받아본다. 그래서 1번이 맞죠. 신고하면 허가 받아본다. 너무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죠. 자, 그리고 1번 지문에서는 A 도의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다. 신고처는 어디냐? 누가 신고 수리권자냐? 바로 경기도 수원시면 수원시장이 신고 수리권자니까 신고는 수원시장한테 갖다 해야 되지 경기도사한테 한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1번 지문에서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시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본다. 맞습니다. 2번 이 건축 신고를 한 값이 바로 공사 시공을 변경한다. 건축 신고를 할 때에 A를 시공자로 선정해서 신고서 넣습니다. 그런데 A가 B로 지금 시공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건축 관계자인 건축주가 변경된다. 그리고 공사 시공자가 변경된다. 공사 감자가 변경된다. 설계자가 변경된다. 이 네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2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죠. 시공자 변경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다. 3번 B시장은 건축 신고 수리 전에 건축물로 안전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건축물로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이 있죠. 바로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뭡니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죠. 그리고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16층 이상 건축물, 이 두 가지 건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으로서 그 건축물 건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건축물 구조 안전이 문제가 없는가, 또 그 건축물 건축에 따른 인접대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비시장이 수리하려고 하는 이 건축물을 보니까 연면적 100m이고 2층인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죠.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뭐라고요?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아까 했죠. 건축 신고를 하고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신고료는 없어진다고요? 1년. 6개월 틀렸죠. 5번. 자, 5번은 사용승인 신청, 이 말의 핵심 용어예요. 우리 요약집에도 써놨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건축허가 받았던 건축물 건축공사 들어가서 공사 완료되면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고 사용해라. 건축 신고 대상도 착공할 때 착공 신고서 넣고 공사 들어서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 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고 사용해라. 가설 건축물 중 도시 군계획 시설 그 예정지에서 건축할 때 가설 건축물도 건축을 받게 되는데 건축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도 공사 다 완료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승인받고 사용해라. 이렇게 세 가지 건이 사용승인 신청 대상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죠. 코로 여기에 지금 그 값은 건축 신고 대상 건을 지금 공사 끝냈죠. 그렇다면 사용승인 신청을 반드시 해서 사용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승인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5번 건축 신고를 한 값은 건축물로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틀렸죠.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5번 틀렸습니다. 자, 76번으로도 가죠. 이 76번을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및 건축물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이건 핵심 요약 집에는 없지만 기본서에 잘 정리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업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니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의 건축물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었다. 디귿 집합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신청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을 보겠는데요.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도 얼핏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본에 충실했고 수업시간에 충실했다면 아주 쉬웠던 문제죠.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할 수 없는 장소를 꼭 구분해서 알고 들어가야 돼. 지정할 수 없는 장소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필히 암기하고 들어가자 그랬죠. 이 법적으로 건축물을 풍성하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 건축을 지정해서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기술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며 그리고 그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도록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대들면 여기 땅은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막고 있는 지역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장소 네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 뭐냐? 바로 개접보자.
이 네 가지 장소는 절대 특별 건축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개가 뭐냐?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구역. 제비 뭐냐? 도로 옆에 개발 못하게 막고 있는 접도구역. 도로 옆에 덧지한 접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보호가 뭐냐? 산에 따 지정해놓고 있는 보호전산지, 산지관리법 따라. 자가 뭐냐?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에 따라 지정해놓고 있는, 그게 아니고, 자, 도시, 자연공원법 따라 지정되어 있는 자연공원. 여기에 따른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장소는 절대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소는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기억할 때 개접보자,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존산지, 그리고 자연공원 이런 장소는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데 그네들도 지정을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답은 금방 보이죠. 77번 특별 건축에 관한 설명 옳은 거 해가지고 답은 2번이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 건축으로 지정될 수 없다. 너무 쉬웠습니다. 답은 2번. 1번은 왜 틀렸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 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 장소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고 국가가 사업을 하게 되는 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을 국가로 바꾸면 좋겠고 그냥 앞에 있는 주어를 바꿔도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도사는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시도사가 지정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3번은 왜 틀렸냐. 특별건축구에서의 건축기준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돼요. 그래 이 특별건축구에서 건축기준 특례사항의 적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적용된다 그래야 되죠. 4번 이 특별건축구에서는 바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해야 한다 틀렸어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특별 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특별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세 가지가 있죠. 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규정, 그 다음에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 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은 바로 통합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5번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요약지 딱 써놨죠. 이건 과거에 기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딱 써놨습니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써놨죠. 그러니까 본다 틀렸습니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8번. 이 78번도 요약지 그대로 써놨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자세히 설명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쉬웠을 거예요. 78번.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 대상은 세 가지 용어를 먼저 암기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뭐냐? 건축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하고 그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이 세 가지를 암기하면 끝.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것도 요약집에다 또 뜻을 써놨죠. 바로 이 건축관계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관여하는 관계자로서 네 명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네 명이 누구누구냐. 이 네 명을 또 알고 있어야 되죠.
건축 관계에는 이 건물 지는 건축주.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 설계했던 설계자. 공사 진행하고 있는 공사 시공자. 감독하는 공사 감리자. 이 네 명을 건축 관계를 한다. 그래서 이네들끼리 추거받을 때만 이 건축 분쟁 전문위에서 바로 조정과 재정을 신청받아서 해주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이역에서 소관상이 하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끝이에요. 이거 아니면 그래 이것만 알면 되죠. 건축 관계자 4명하고 인근 주민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 이것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대상이 되는 거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죠. 관계 전문 기술자 이게 나와있죠. 인근 주민 나와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1번 보세요. 1번 건축주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공사 신고 수리자. 공사 신고 수리자 누구, 건축 신고 수리자 누굽니까?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 신고서 낼 때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신고 수리권자인데 건축 신고 수리권자는 세종은 특별자치장,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그 다음에 시군구는 시장구수 자치구청장이죠. 이래들하고 분쟁할 사람은 이 건축 분쟁 전문에다가 조정 재정 신청해서 답을 구할 수 없고 행정 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툼 벌여가지고 답을 구해야 되지 여기에 소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땡. 2번 공사 시공자 얘기 나왔죠. 그런데 건축 지도는 없잖아요. 건축 지도는 없기 때문에 땡. 3번 건축 허가권자 없죠. 그래 건축 허가권자하고 공사 감자 이것도 땡. 이 허가권자와 이렇게 감자 간의 분쟁 말씀을 지네들 행정심판 제기해서 행정소 제기해서 다툼을 벌여서 답을 구해야 되지 여기에 분쟁위원회 소관상 하니까 여기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4번만 여기서 처리해 주죠. 5번도 허가권자 나와서 땡. 요약집에도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허가권자가 붙으면 절대 여기서 소관상 하니까 땡이라고. 자 그래서 이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개수자 간의 분쟁, 또 관계 전문 개수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개수자와 건축 관계자의 분쟁, 또 인근 주민과 건축 관계자의 분쟁 이런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처리해주는 소관상이라고 그랬죠. 79번 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해서 강조했죠. 개정이 되었고요. 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이 농업인 우리 개인들 도시민들 올해 법 개정 통해서 농지 취득할 때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는 취득 못한다. 농업진흥적 외의 농지만 취득하도록 규제하게 되었죠.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정됐는데 그때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본 문제죠.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1번, 2번, 3번, 4번이 그에 해당하지만 아닌 것은 5번이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적 애허농지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때 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업진흥적 애허농지 취득할 때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천 정도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때 취득해가지고 소유하려면 미리 농지 소지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구면 군수 아니고 읍장, 면장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가지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급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등기를 완료받아가지고 농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답입니다. 1번 시완성, 2번 공인농지 분할, 3번 농업법인 합병, 4번 국가지자체 농지취득 이럴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말 첨 영농을 하고자 농업진흥적 애허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농지법 개정이 대폭 있어서 바로 내년도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 전부터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신청받았던
농지 수지관 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은 며칠 내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느냐? 바로 그때 7일 이내 발급을 결정해서 알리게 돼요. 7일 이내. 자, 또 농업인이 농업법이 농지 취득에서 농업 경영하려고 취득한다. 그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신청할 때 내야 되는데 그때도 그네들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처음부터 내야 되죠. 그때도 며칠이면 발급해가 결정나느냐? 7일입니다.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됐어요. 지금까지는 바로 4일이면 답을 줘라 그랬잖아요. 4일. 근데 법을 개정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주말 첨 농농을 하고자 하는 자들 현재까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서 작성해서 낼 필요가 없지만 법을 개정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행 들어간 지금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 주말 첨 농농을 하고자 하는 자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돼요. 발급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발급해가 결정나느냐? 바로 7일입니다. 7일 꼭 알아셔야 돼요. 내년도에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또 실무에서도 그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이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낸다. 그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낼 때에 기재사항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가지로 늘어났어요. 또 주말 첨 농농을 하고자 주말 첨 농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청 발급 신청할 때도 똑같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서 내게 됩니다. 네 가지 뭐냐? 첫째, 그 취득 대상 농지 면적, 그리고 공여 지분 비율,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 이치도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내고요. 그 다음에 취득 대상 농지에 농업경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원도 기재해야 되고요. 농지 소유자로서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는 소유하고 농지 이용했을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네 번째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A다. 그러면 A의 직업도 써야 됩니다. 영농 경력도 써야 됩니다. 영농 거리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농 거리도 기재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며칠이면 그 농지증 발급해가 결정나냐? 7일입니다. 7일. 그런데 바로 또 투기 농지단 투기 바람이 센 지역은 바로 농지청 발급청에 들어갈 때게요. 농지위원회 심의도 바탕돼 있습니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내년부터 농지 취득할 때 그때는 농지청 발급청에 들어가면 며칠 기다려야 되냐? 보통 14일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농지중 허가 농장 신고를 마쳐서 농지를 취득한다. 학교 등이 실습지 용도를 취득한다. 그다음에 그 농업진흥적 예허 농지로서 그 최상단부터 최하단까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다. 등등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관리역 자연녹지에서 비축으로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하죠. 발급신청할 때는 농업경영서 낼 필요 없죠. 그럴 때 발급신청 들어가면 시구 읍면장은 며칠 내에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그때는 4일. 그래서 농지증 발급 여부 결정 시기가 바로 4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 14일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법을 개정했다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자, 80번을 보겠는데요. 80번은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죠. 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농지 대립경작, 이건 시골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부각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립경작이 나왔는데요. 80번 보면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립경작자의 지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요. 대립경작자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경작을 결례하네요. 그때는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해지해서
마무리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그런데 1번 왜 틀렸냐? 이 대리 경작자 지정은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조사해가지고 농지 소유자, 농지의 임차인이 정당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고 있다.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죠. 그런 농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유효농지라 하죠. 유효농지하고 휴경농지는 다릅니다. 휴경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지금 놓은 밭이 이렇게 있는데 가수는 있는데 나름도 목적을 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쉴 휴거든요. 그동안 농사를 열심히 쉬어서 좀 쉽니다. 이런 농지는 바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하죠. 어떤 농지냐. 그동안 고추 농사만 계속 그 농지에 다 해가지고 지력이 약화돼서 바로 여러 가지 병충해 너무 약하다 농작물이 고추가 그럴 때는 좀 쉬게 할 수 있죠. 지력 증진을 위해서 연작피를 방지해서 휴경을 할 수 있어요. 또 농지 그 계량을 위해서 농지 계량을 위해서 잠시 휴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을 못하죠. 이런 농지를 휴경농지라 합니다. 휴경농지. 휴경농지가 아닌 그런 유휴농지를 대상으로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을 해나가게 되죠. 이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바로 이 지정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인데 그네가 직권으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대리 경작을 하려는 자가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때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 그 농지가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장에서 구청장에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고 농지가 A건데 A것을 B가 임차받아서 농사를 지려고 한 것만 B라는 임차인이 농지를 농사 안 짓고 방치해버렸다. 유휴농지로 만들어놨다.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바로 임차인을 대신해서 시장구수 구청에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그리고 이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대로 그 기간이 인정돼 법적으로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에게. 그리고 이 대리 경작자 지정받았던 자가 바로 토지 사용료를 농지 소재라든가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농지 임차인한테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100에 10 쌀 10가마를 써있던 한 가마를 갖다 줘야 되죠. 그때 직업식은 수확일부터 2개월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 80번 옳은 건데요. 아까 3번이 옳습니다만은 1번 보면은 지력 증진 토양의 계량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2번 대리 경작자 지정은 유휴 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신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 틀렸고 4번 대리 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틀렸죠.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거 우선시하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은 3년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없다 아니라 있다. 5번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둘 다 있다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2021년도 10월 30일 토요일에 시행됐던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40문항을 상세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료 잘 활용하셔서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본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